경민대장님, 일단 비싸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돈한푼안 드리고. 돈한푼안 드리고? 한번 있어봐. 이거는 도로가 없잖아. 이거 하천이잖아, 붙은 게. 천이라고 써있죠, 이 천. 좀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서까지, 여기가 도로네, 여기가. 땅 모양도 그냥 그런데, 이거 현장 가봐야겠다. 가보자. 자, 이 부분이 하천이라는 거잖아. 여기 지금 물이 흐르고, 이 흐르는 게 지하로 묻혀 있단 말이야. 도면 부분에서 보면, 이 부분. 이 부분이 지금 하천 이거고. 그럼 우리 땅 이거란 얘기네. 그러면 내가 땅값 올리는 방법.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땅이든 이 방법 쓰면 두 배까지도 받을 수 있어. 두 가지 알려줄게, 두 가지. 첫째는 이 하천, 읍사무소 가갖고 점용 허가부터 알아봐. 하천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, 이런 식으로 지하로 물이 내려가는 구조라면, 이거 도로로 점용해 줄수 있어. 그러니까, 그걸 받으면, 이제 이 땅은 도로가 없는 땅인 맹지가 아니라, 도로가 있는 땅이 되니까, 땅값을 훨씬 더 받을 수 있지. 그게 돼요? 해보라니까? 아, 예. 된다니까? 알려보겠습니다. 알려줬으니까 간다. 가자. 아까 두 가지 알려주신다 그랬는데. 두 가지? 이거부터 그냥 하지. 자 있나, 자? 예, 잘 있습니다. 자. 자, 이 땅을, 요렇게, 잘라. 무슨 문제 알겠어? 내가 잘라줄게. 일로 와봐. 예, 잘랐지? 요 땅, 남의 땅이지? 요거 우리가 받아. 대신에, 요거 있지? 면적 맞춰서 줘. 교환이야, 교환. 교환해서 땅잘 생기게 만들라고. 도로 내고 땅잘 생기게 만들면 무조건 땅값 비싸게 받을 수 있어. 때에 따라서는 두 배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거 협상해서 윗땅 주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협상이 안될 리가 없어. 자, 첫째, 도로 내고, 둘째, 땅잘 생기게 만들어. 그러면 땅값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어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, 가자. 네, 응. 감사합니다. 응. 대망님, 제가 더 좋은 방법으로 땅 모양이 예뻐지게 뒷땅도 한번 잘라봤습니다.